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괴담과 가짜뉴스에 우리 어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류 시점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 책임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은 야 3당 시민사회와 연대의 규탄 대회를 열고 의원들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녁 국회에서 촛불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폭우 속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이 마음으로 반드시 관철해냅시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려 도리어 우리 어민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과 가짜뉴스로 인해 죄 없는 우리 어민분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당은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